오늘은 코로나 19 발생 말씀까지고 브리핑 신문 시답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68번째 브리핑으로 공공급식 지원센터 준공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확보하고 도농 상생 발전을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 차원에서 세종형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 부처와 또 국제경보기관 등의 구내식당에도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 급식 식재료 수급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품질의 편차가 있고 또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 즉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 급식만이라도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초중고 부산급식의 전면 시행에 발맞춰서 공공급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세종형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6년부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식재료 통합 수발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우리 시 신도시 지역 4-2 생활권 지편리 지역에 213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면적 5,45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이달 말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에는 집하, 선별, 저장, 공급을 위한 일관시설과 또 교육장을 배치해서 공공급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먹거리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유초, 중고에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동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마련한 한편 타시도 운영 사례와 성과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통합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가 모든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공급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재료 품질 기준을 마련했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과 협력해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의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일산 학교에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농가는 농산물 수요처를 안전하게 확보를 함으로써 소득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지역 농산물 30개 품목 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 60%, 만족도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이름을 저희가 369 프로젝트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369 프로젝트를 실현해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공공급식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급식 센터는 공공급식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 한편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재장 초기에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급식 센터 운영 체계도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식재료 공급 업체들과도 상생 협력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 식생활 교육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은 저는 단순한 식재료 공급을 넘어서서 우리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더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지역 경제에서 도움을 주는 농식 품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푸드 플랜 완성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급자족 도시 세종, 푸드 플랜 농품 도시 세종을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를 살피셔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를 코로나 19 때문에 중단을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시민과의 대화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선 3기 후반의 시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관심사나 현안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재개하는 시민과 대화는 코로나19에 따르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모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참석자 간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거나 또 다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또 공유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먼저 다음 주부터 아마추어 청년 작가 작은 도서관 연합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대화를 원하시는 시민 그룹이나 읍면 동결 대화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대화가 시민권 협력자 지시를 이끌어 나가는 효과를 장려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있는 시민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에 거주하면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는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반면 도로 중앙에 위치한 버스 전용차로는 텅 비어있어 도로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버스 전용차로를 개방하여 일반 차량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세종로 구간의 5개 노선을 그리고 구죽 세종로 구간의 1개의 BRT 노선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에서 버스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정시성과 신속성을 갖춘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가장 이제 혼잡한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버스 전용 운차를 폐지하게 되면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리라 걱정을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도로를 메우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정시에 정시성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해가 어려워져서 BRT 도로를 만든 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BRT 도로 개방은 저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버스 노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아직도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대전과 연결하는 BRT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전시와 적극 협의해서 버스 노선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승용차 이용을 참가해 주시도록 좀 그런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BRT 도로에 도로를 출퇴근 시간을 개방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채택하기 어렵다.